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토캠핑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어제 짐은 다 싸놨고요.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뭐 쌌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이쪽 박스에는 침낭을 넣었어요. 침낭을 넣었는데, 오늘 여름인데 왜 침낭을 넣었냐면 뭐 최근에 날씨가 저녁에 갑자기 쌀쌀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산속으로 가기 때문에 밤에 좀 추울 것 같아서, 만약에 더우면은 깔개로라도 쓰려고 침낭을 일단 챙겼고, 컴팩트 돔은 1인용 텐트입니다. 1, 2인용인데 뭐 넉넉하게 쓰려면 1인용이면 충분해요. 무게는 아마 한 1. 몇 킬로? 아무튼 가장 거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간편하고 뭐 길이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뭐 들고 다녀도 그렇게 무리 없을 정도. 근데 백패킹 하기에는 조금 무겁고 뭐 모토캠핑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그 자충 매트입니다. 자충 매트 그냥 딱 펼쳐 놓으면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약간 푹신해지는 그런 매트. 이게 사실 예전에는 잘 안 갖고 다니던 품목이었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자축 매트이기 때문에 뭐 약간 부피가 있어요. 부피 천으로 되어 있는 무슨 방수포보다는 부피가 있는데, 그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푹신함 때문에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이게 1인용 의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캠핑을 1인 캠핑이나 아니면은 모토 캠핑을 간다고 하면 1인당 하나씩 개인 의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늘상 그 준비하는 그런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가방 하나는 백패킹용 캠핑 장비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한 가방에다 전부 몰아넣습니다. 등산을 하면은 가방에 메야 되는 정도의 그 준비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등에 메고 있는 이 작은 가방은 옷가지 같은 경우는 이쪽 가방에다 넣을 예정입니다. 사이드백, 양쪽 사이드백 두 개, 그리고 의자, 용품 가방, 자축 매트, 그리고 1인용 텐트, 옷가방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시에 그 용인시청 앞에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걸로. 네, 저쪽 가서 사진 찍고 일로 내려가면 되니까. 점심 먹고 어향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시는 거죠? 좀 찍어! 찍어야 돼. 증거 확보.
증인이 있어요. 왜 삐지는 거죠? 안 폈어요. 증인이 있어. 증 증거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국토방에서 느려? 고속도로 탔죠? 아니야, 전용도로 탔어. 전용도로 빨리. 국토가 그게 집어먹는 거 진짜. 정서 노을장 와본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팔도식당에 팔도식당에 2층으로 가. 와, 저쪽으로 들어가네. 신발 벗는 식당 극혐. 나가시죠. 아니, 언제 또 공방을 예약하셨어요? 자. 올챙이 여기 옆에 두개요? 올챙이 누가 시켰어? 올챙이? 예, 올챙이. 아, 올챙이 아니구나. 나. 목사발. 올챙이가 아니다. 형님. 난 네가 뭐 축가를 부리는 줄 알고 난 피했는데 사진을 찍고 있었나? 올챙이야, 올챙이. 올챙이라니. 곧등치기인데 올챙이를 시켰나? 올챙이를 시켰어. 올챙이를 시켰다. 올챙이 드세요. 올챙이 먹어요. 간장을 넣어. 나를 피를 잔자했어. 식후 과일이 제일 잘 찌는 거예요. 자아 아예 한 번에 다 넣어야지 대단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아까 우울장에서 뵈신 분 아니에요? 야, 야 왜 남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형 빨리 짝꿍 찾아가세요 그럼. 어? 아니야. 찾아가세요 얼른. 아, 그래. 뭐를 챙겨야 돼요? 아 쓰레기통 두 개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목욕할 거야. 이게 목욕 카드거든? 네. 9번 자기 거. 네. 이거 8번은 우리 거 챙기고 지훈이가 이거 어디 이렇게 네, 챙겨. 아니야 그거 아, 이거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네. 네, 네. 짠. 이게 이제 제 데크 담바고 이게 온수 카드인가 봐요. 한번 되면은 10분 정도 온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9번, 8번, 9번. 마이 홈, 마이 홈.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신형 골뱅이 기차를 잘할 것인가. 요. 요. 자 이제 집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늑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 집에 온 소감이 어떠세요? 오케이. 아, 그러면은 다른 분들 텐트 치는 곳으로 한번 짠. 다 하셨어요? 텐트 말고는 뭐 갖고 오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계세요? 계십니까? 아, 309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큰 걸 가져오셨어요? 몇 개 달라고? 이게 잘 뭐 도와줄 거 형 얘기해. 다 했어? 팩은 다 갔어? 어, 다 받았어. 여기 뭐 거의 타워 팰리스인데요, 우리 집에 비하면요.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309호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돌리셨나요? 아직도 안 돌렸어요. 아유 같은 날 입주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모임 한번 해요. 이게 입주민 모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여기는 야 거기서 찍으면 좀 아유 옷을 벗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승부의 대결.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지금 시간이 10시 50분 정도 됐고, 식사를 마치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제 잠을 자러 저희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출발 시간은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인데, 아마도 9시쯤 이제 식사하고, 9시쯤 식사하고, 철수 준비해서 10시나 10시 반쯤 이쪽 캠핑장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일단 실내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에어 자축 매트예요. 에어 자축 매트인데, 다이저를 급하게 5,000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 자축 매트 같은 경우는 원래 쓰던 건데 어디가 구멍 나는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자축 매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정도 막아주는 뭐 그런 방수포 정도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침낭이 있는데, 침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계절을 따지지 않고 그냥 겨울용이에요. 겨울에도 엄청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침낭인데, 요새 유난히 비가 온 다음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여긴 또 산속이고 물가고 하니까 더 추울 거라고 예상해서 제가 그냥 이 침낭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불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그냥 바닥에 깔고 매트리스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추운 날은 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으니까 침낭은 뭐 계절 상관없이 항상 꼭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터사이클 캠핑이라는 게 오지에서 잠을 자는 그런 캠핑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휴양림, 자연휴양림에 와서 캠핑을 하는 것도 모터사이클 캠핑이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한번 캠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제가 모터사이클 캠핑, 모토캠핑을 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링크를 이쪽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캠핑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모터사이클 캠핑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철거를 하세요? 부지런하셔. 본부 중대 기상하십시오. 짐을 모두 빼고 키까지 반납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형순진을 버리고 혼자 가게 됐어요. 카페 와준다는데 성범형이. 천천히. 재밌게 놀다 간다. 아 그러니까요. 아, 최근 근래 들어서 한 2-3년 안에 최고였어요 진짜. 나는 진짜 이거 몇 년 만이냐. 아유. 아 맞죠. 아유 아, 그동안에 맞다. 몸살 났지. 하필이면 또 오토바이들 많이 지나는 동네에 사셔가지고 그냥.